우리나라는요, 삼면이 바다라서 개발 방법과 경제적 가치는 무궁무진하고요.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활용할 부분이 많습니다. 하지만 생각보다 그 개발 과정이요, 녹록지가 않습니다.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이번에 발벗고 나섰습니다. 한국인의 자본에 의해서 운항되는 크루즈 선이 있다면은 네.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검역 조치를 잘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료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우리 한국의 크루즈 선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중국을 여행하고 일본을 여행하고 순항을 했을 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외국에 대해서 평상시 같이 여행을 한국을 여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이런 즈음에 여러 가지 각국의 그 선사들한테 이 어려울 때 우리 한국을 방문해 주면은 또 우리 가을 정도에 아주 바빠질 때 입항이 어려운 그런 시기에 트래픽이 걸려 있을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은 크루즈 내 카지노를 그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왔었고요. 네. 저는 이제 뭐 카지노가 크루즈에 꼭 있어야 되는가 하는 또 반문도 하시는 분께 네. 그럼 자동차에 오디오가 꼭 있어야 되는가? 네. 없어도 가능하죠. 네. 그렇지만은 오디오 없는 자동차를 누가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는 그 또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놀이동산도 시설이 좋고 다 우리가 이용을 안 하더라도 시설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것과 같이 크루즈 선박도 좋은 시설, 카지노도 있고 다른 어떤 수영장도 있고 다른 시설들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찾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과의 어떤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는 어떤 그 최소한의 어떤 카지노 그 경쟁력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마리나는 쉽게 말씀드리면 요트와 보트. 네. 요트와 보트와 관련되는 산업, 그와 관련되는 항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. 네. 여기 가까운 경기도 전국 항만 가더라도 네. 그 한 250여 척의 요트 보트들이 계류되어 있고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 요 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 벌써 13,000명을 13,000명 정도가 이미 가지고 있고요. 13,000척 정도가. 그것도 다 신고하고 그런 겁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조종 면허를 따게 되어 있어요. 네. 그리고 조종 면허는 저 우리 해양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이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15만 명이 조종 면허를 지금 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만만치 않은 포텐을 보여주고 있다고 네. 생각이 됩니다. 크루즈가 활성화되면 수산업이 도움이 된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수산물은 아시다시피 어려서부터 먹던 거를 찾게 돼 있고 네. 먹어보지 않은 수산물은 아무리 좋은 공짜로 주든가 좋은 걸 갖다 줘도 먹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. 네. 습관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래서 크루즈 선상에서도 뭐 이렇게 우리의 식재료로 우리가 지금 한류품도 있고 특히 중국 사람 같은 경우는 한국 수산물 대단히 우수하다고 보고 고가로도 주겠다고 좀 소비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실제로 그 구매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활용해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접하게 주는 겁니다. 그렇다면 크루즈 거기도 식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렇죠. 거기에 네. 제공하면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또 내려서도 먹을 수 있는 그 코스 중에 하나 저 부산이나 인천에 내렸을 때 먹을 수 있는 코스 중에 하나를 꼭 넣어가지고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그 크루즈 말이나 또 수산업이 같이 좀 좋은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기회를 자꾸 주자. 접할 네. 기회를. 서울이나 부산에서 지금 현재 이 수산물 박람회가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 트레이드가 또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봤거든요. 브뤼셀 박람회에서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수출 기업들이 현지 교민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외국의 바이어들과 그 현장에서 바로 계약을 맺는 일을 목격을 하면서 아 이것이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얼마나 더 많은 지원을 하고 홍보를 지원하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구나 할랄 부분에 있어서도 중동 현장과 한국과 주로 그 영국과 같은 허브에서의 지원이 인증에 필요한 지원 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. 화끈한 정책 대담, 속 시원한 정책 알기.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40분, 정책 앤 이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